안녕하세요. 주식회사 한국신재생 서비스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올해 신재생에너지 용자사업의 규모는 지난해보다 250억 원 늘어난 총 2,620억으로 신재생에너지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체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게 장기 저리 융자금을 지원하여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는 것이 주된 목표라고 합니다. 금연 지원사업 중 농촌형 태양광 용자의 경우 그동안 지적된 문제점과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제도를 개선하였다고 하는데요. 우선 산지 태양광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무분별한 산림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임야 지목을 농촌 태양광 용자 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다만 임야의 태양광 사업을 준비 중이었던 농업인을 고려하여 지난해까지 전기사업 허가를 받고 용자 조건을 갖춘 자에 한해 올해까지 용자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임야 태양광 예산을 줄이는 대신 국토 공간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건축물 태양광의 지원을 대폭 확대하여 설치비의 최대 90%까지 용자를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조합 등 농업인 공동 형태의 태양광 발전 사업에 대한 용자 지원도 확대가 되었는데요. 조합 내 농촌 태양광 용자 요건을 갖춘 농축산 어민에 한하여 최고 용자율을 적용하여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마을 주민들이 공동사업으로 발전 이익을 공유함으로써 발전소 입지를 둘러싼 갈등이 줄어들고 태양광 발전 사업이 다소 어려울 수 있는 고령자들도 사업 참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만 태양광 패널에 대한 최저 효율 제도가 도입이 된 만큼 태양광 발전 설비를 설치하는 과정에서 용자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17.5% 이상의 효율을 가진 제품으로 시공을 해야 한다는 점 또한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무엇보다 산업통상자원부의 관계자는 앞으로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며 신규 태양광 에너지 기업에 대한 융자 요건 개선을 통해 산업 육성에도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태양광 발전 사업은 본인 소유의 토지 및 건물 등 유휴부지 위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한 다음 여기서 생산되는 전기를 공기업인 한국전력공사 및 신재생 에너지 공급 의무를 가지고 있는 대형 발전사에 판매해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저금리 시대에 안정적인 연금직 수익을 장기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은퇴를 앞두고 있는 시니어 투자자들의 노후 대책으로도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 주식회사 한국신재생서비스는 단연간의 시공 노하우와 그에 걸맞는 풍부한 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국내 최대 규모의 복합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 전문 기업입니다. 당사는 예비발전 사업주에게 가장 적합한 맞춤형 컨설팅을 시작으로 사전 현장 조사, 설계 및 인허가, 제품 수급, 준공 및 완공 후 자체 유지보수까지의 모든 과정을 원스톱 위탁 대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업계 유일 태양에너지 전시장을 정식 개관하여 태양광 모듈, 인버터, 접속반, 구조물, 기타 태양광 발전소 시공과 관련된 모든 기자재들을 저렴한 가격에 상설 판매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성공적인 태양광 발전 사업을 위한 고급 정보들을 제공하는 자체 사업 설명회도 정기적으로 개최하고 있는 만큼 많은 예비 사업주분들께서 편안하게 사업을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태양광 발전 사업의 모든 것은 저희 주식회사 한국신재생 서비스로 문의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편안한 하루 보내시고요. 다음 회차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